안녕하세요, 마아레님이에요. 오늘은 평소랑은 다른 색다른 조명을 만들어 봤는데요. 컨트롤러만 있으면 언제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화려한 조명에서부터 은은한 무드 등까지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보석 모양 캔들 홀더 몰드예요. 이 몰드가 너무너무 예쁜데 탈용하기 힘들다고 명성이 자자하거든요. 오늘 작업하면서 쉽게 탈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크리스탈 레진을 준비해주세요. 크리스탈 레진 같은 부피 비율 레진은 눈금 있는 비커가 필요하고요. 스틱은 이런 일회용 나무 스틱보다는 실리콘 스틱이나 세공봉을 써야지 기포를 줄일 수 있어요. 주재 50mm, 경화지 50mm 눈금 보면서 재워주시고요. 평소에는 황변을 잡는 용으로 보라색을 넣는데 오늘은 파란색 조색제를 한번 넣어볼게요. 비커 벽이랑 바닥에 붙어있는 레진도 꼼꼼히 긁어주고 느린 속도로 섞어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경화 속도가 빠른 만큼 기포가 빠져나올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포가 최대한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기포 빼는 꿀팁인데요. 이런 넓적한 곳에 레진을 담아주는 거예요. 깊이가 얕아지면 그만큼 바닥에 있는 기포가 빨리 표면으로 올라와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기포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이대로 딱 5분만 기다릴게요. 기포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빠르게 라이터로 싹 터뜨릴게요. 몰드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남은 레진은 고래 몰드에 부어서 붙일게요. 그럼 이제 대망의 탈용 시간이에요. 먼저 입구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주세요. 입구를 뒤집고 나면 여기서 진짜 안 빠질 거예요. 이 중에 높이가 제일 낮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여기 안으로 손을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힘줘서 차근차근 당기면 금방 빠져요. 두꺼운 에나멜선을 가져왔어요. 둥글게 둥글게 말아서 스프링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고래 바닥에 UV 레진으로 붙이고 레진 한 번 더 덮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스프링을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반대쪽에도 레진 발라서 홀더 중앙에 붙였어요. 여기도 레진 한 겹 올려서 튼튼하게 고정할게요. 그럼 요렇게 고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실리콘 매트 위에 레진으로 슥슥 물줄기를 그려주세요. 큐어링하고 뒤집어서 뒷면에도 볼록하게 레진을 올려주세요. 몇 번 반복해서 도톰하게 두께 올리고 세운 상태로 레진 슥슥 올려서 큐어링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고점도 레진으로 고래 머리에 붙였어요. LED 링 부품인데요. 전선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직접 연결을 해야 돼요. 2010년 출신 인두기랑 납을 가져왔어요. 인두기 예열하는 동안 피복 먼저 벗겨서 준비할게요. 저는 니퍼보다 가위로 자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가위로 잘근잘근 씻고 당겨서 벗기면 쉬워요. 전선에 먼저 납을 입혀놓고요. 기판에도 입혀놓을게요. 볼록하게 납을 올렸으면 전선 연결할게요. 납 위에 전선 올려놓고 납을 녹여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촬영을 놓쳤는데 남은 레진으로 동그란 구들을 만들어 왔어요. 요거를 잔뜩 만들어주세요. LED링 위에 홀더 올리고 주변에 굴을 둘러서 장식해주세요. 물거품 같은 느낌을 상상하면서 매치했어요. 사이에 고점도 레진을 쭉 짜서 큐어링하면 간단하게 붙일 수 있어요. 작은 굴들도 올려서 똑같이 붙일게요. 얼음 표현제를 팔레트에 덜어서 레진을 쭉 뿌려주세요. 이렇게 꾸덕하게 레진을 골고루 묻혀놓고요. 부분 부분 올려서 반짝반짝한 얼음 조각들을 표현했어요. 광택이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코팅해서 마무리할게요. 진주펄을 톡톡 털어서 큐어링하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재밌는 조명을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